안녕하세요, 데일리. 저는 지금 물에 있습니다. 낯선 경험으로 혼자 오리배를 타고 싶어서 오리배를 타러 왔는데요.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거든요. 일단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도 입었고요. 오늘 날씨도 되게 시원하고 좋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우와! 봐보세요. 이렇게. 진짜 신기해요. 제가 한강에서 오리배를 타고 싶었던 이유는 항상 한강에 자전거나 산책하러 많이 오는데 한강에 오리배들 보면 되게 타고 싶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뭔가 선뜻 용기가 안 나서 오리배를 타지 못했는데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오리배를 한번 낯선 경험으로 타보고 싶어가지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보트랑 물이랑 되게 가까워요. 그래서 손 뻗으면 되게 닿을 것 같아요. 풍경을 보여드릴게요. 오,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. 물 위에 떠 있으니까 기분이 좋고 뻥 뚫린 느낌이에요. 되게 좋아요. 유람선이나 배를 안 타본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. 근데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리배를 타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MBTI 이로서 활동적인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리배 타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. 우와! 저의 운전 실력을 보여드릴게요. 우회전. 코너를 돌아보겠습니다. 와우! 데일리들은 오리배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? 저는 생전 처음이어서 진짜 재밌어요. 살짝 좌회전으로도 한번 해주고 좌회전이 안 되고 왜 우회전이 되지? 아! 됐다! 아! 제가 보통 놀면 누군가를 만나기보다는 혼자 많이 놀거든요. 혼자 산책하거나 혼자 카페를 가거나 약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편인데 그럴 때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카페 가고 그런 게 다란 말이죠. 혼자여서 인원에 대한 제한되는 게 많은데 이렇게 오리배처럼 활동적인 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해요. 한강에 상어가 있으면 어떡하지? 악어가 있으면 상어다! 여기 상어. 날씨를 봤을 때 지금도 그냥 딱 시원해서 타기 좋은데 봄에 와야지 뭔가 꽃도 확 피고 알록달록 할 것 같아서 봄에 와도 경치가 좀 예쁠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는 병아리 배도 나왔으면 좋겠어요. 우리 배 모양에서 얼굴은 병아리면 더 귀엽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는 수심이 얼마나 될까요? 굉장히 깊어 보이는데 오늘 오리배를 타시는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간의 여유가 정말 많아요. 그래서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한강뷰 나쁘지 않죠? 페달을 밟으면서 이 방향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베스트 드라이버가 된 느낌이에요. 열심히 엑셀을 밟고 있습니다. 아, 제가 진짜 한강에 자전거랑 산책만 하러 왔었는데 앞으로 시간 되면 오리배도 타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재미를 알아버렸습니다. 지금 사진을 많이 찍었으니 이 콘텐츠가 공개되면 데일리들한테 많이 보여줄게요. 제가 MBTI N으로서 상상을 해봤는데 오리배 타다가 만약에 핸드폰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? 정말 끔찍할 것 같다. 이런 소지품은 오리배를 타게 되신다면 떨어뜨리지 않게
조심하세요. 저도 조심할게요. 이 모습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거치해 보았습니다. 하이. 오, 아까도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이렇게 만져봤는데 역시나 차가워요. 제가 최근에 눈썰매를 되게 타보고 싶었는데 한강 쪽에 눈썰매장이 있다고 하길래 아 그렇구나 했는데 우리 배 타러 오는 길에 눈썰매장이 있더라고요. 알고 보니 제가 찾아본 데랑 같은 데였어요. 전 여기가 여기인 줄 몰랐는데 저쪽에 눈썰매장이랑 미니바이킹, 디스코팡팡 작게 작게 여러 즐길거리가 많더라고요. 제가 마침 눈썰매 타보고 싶었는데 딱 있길래 신기했어요. 근데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. 진짜 한강에는 소소하게 즐길 거리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다시 돌아가 보는 길. 오, 근데 진짜 물살이 되게 잔잔해서 우리 배도 차분하게 가는 것 같아서 딱 힐링입니다. 재밌었다. 제가 낯선 경험으로 오리배를 진짜 꼭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오리배를 타면서 되게 낭만, 청춘, 힐링, 행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타러 와보고 싶어요. 최고! 데일리들도 힐링이 하고 싶으시다면 날씨 좋을 때 우리 배 타는 거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 저 제이의 낯선 경험 성공적으로 끝! 안 돼.